유라예요. 오늘은 꼬마 중장비 친구들이 처음으로 공사 연습을 한다고 공사장에 나왔어요. 그런데 유라가 조금 걱정이 돼서 따라 나왔거든요. 빨리 만나러 가볼까요? 우와, 오늘 우리가 처음으로 공사하는 날이야. 신난다. 내가 이렇게 땅을 예쁘게 고르게 펴줄게. 포크레인, 나에게 모래를 담아줘. 우리가 멋지게 공사를 해낼 수 있을까? 부릉부릉부릉. 우와, 너무 높아. 내가 시멘트를 뿌려줄게. 모래가 너무 깊어. 우와, 잠깐만, 바람이 불잖아. 우와, 얘들아, 큰일 났어. 오늘 태풍이 온대. 뭐라고? 태풍이 온다고? 그런 소식은 못 들었는데. 우와, 우와, 어떡해. 태풍이 와서 꼬마 중장비들이 모두 파묻혔어. 아무래도 어른 중장비들에게 도움을 요청해야겠어. 얘들아, 무슨 일이야 유라? 꼬마 중장비들이 공사를 하다가 모래더미에 다 파묻혔어. 태풍이 와서 모두들 꼼짝 못하고 있어. 너희들이 도와줘야겠어. 그냥 무작정 나왔단 말이야? 아, 공사장이 얼마나 위험한데. 일단 꼬마 친구들부터 구하자. 알겠어, 내가 도와줄게. 포크레인이 도와줘야 될 것 같아. 꼬마 중장비들이 모래 속에 파묻혔으니까 조심조심 꺼내줄게. 이야, 영차. 괜찮아, 덤프트럭? 으악, 여기야, 여기. 슝. 크레인, 너의 도움이 필요해. 알겠어. 덤프 꽉 잡아. 아, 구했다. 위험하니까 이곳에 쉬고 있어. 우와, 나보다 몸집이 훨씬 큰 덤프트럭이잖아. 정말 고마워. 다른 친구들도 서둘러 구하자. 이건 누구지? 영차, 포크레인이잖아. 포크레인도 조심조심해. 여기 나머지 한 명이 있어. 누구지? 페이로더야. 페이로더 괜찮아? 난 괜찮아. 도와주러 와줘서 고마워. 자, 이제 모두 다 구했다. 다들 무사해서 다행이야. 너희들 그런데 어쩌다가 이렇게 공사장에 오게 된 거야? 그게 우리도 한번 공사를 해보고 싶어서. 연습하러 나왔다가 갑자기 태풍이 불어서 어쩔 수 없었어. 공사장엔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고. 충분한 연습을 한 다음에 나와야지. 날씨가 이렇게 짓궂은 날에는 공사하는 건 위험해. 이제 친구들을 모두 구했으니까 이곳을 잘 정리해야겠어. 우리가 하는 걸 잘 봐. 내가 모래를 실어줄게. 자, 이제 됐어. 덤프 출발해도 돼. 알겠어. 꼬마 친구들, 내가 하는 걸 잘 봐. 우와, 덤프 마힘이 엄청 세. 자, 모래를 옮겨줄게. 우와, 덤프 봐봐. 한 번에 정말 대단해. 우와, 진짜 멋지다. 꼬마 친구들, 잘 봤지? 자, 우리처럼 공사하려면 조금 더 커야 한다고. 오늘은 늦었으니까 이제 집으로 돌아갈까? 좋아, 좋아. 나도 덤프처럼 언젠간 멋진 중장비가 되어서 공사를 하고 말 거야. 자, 그럼 이제 집으로 돌아갈까? 모두들 집으로 출발!
친구들, 오늘은 유라가 중장비 자동차를 가지고 모래밭에서 놀아봤어요. 꼬마 중장비들도 멋지고 용감해지게 유라가 응원해야겠어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이 영상이 재미있었다면 구독, 구독, 꾹꾹꾹, 좋아요, 좋아요, 꾹꾹꾹 눌러주세요.